오케이. 그래서 회원이 이렇게 느리냐? 자, 혜원이는 C의 19입니다. 뭘 배웠나요? 동물의 보고 맞는지. 그렇죠. 이게 뭐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그런 거 같은데 맞냐?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한 마리인 것 같아요? 여러 마리인 것 같아? 한 마리. 그래서 이렇게 묻죠?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This is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가 아니고요. This is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 이건 무슨 뜻일까? 암소이다? 그래, 이건 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는 하나의란 뜻이야. This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느낌?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거몇 개, 몇 마리, 하나. 그래서 디스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보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도 암소도 몇 마리야? 한 마리. 그래서 여기 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this is a cow는 묻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소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암소입니다. This is a cow. This is a cow. 끝으로 올리면 묻는 느낌 드는데? This is a cow. This is a cow. This is a cow. 하면 안 되고요. 네. This is a cow. This is a cow. 이것은 암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이것은 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This is a cow. This is a cow.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말이니까 this is를 자, 이거 위에 거 다시 읽어볼까? Is this a cow? Is this a cow? 묻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틀린 게 뭐지?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이 암 아이고야, 오늘 왜 말리고. 해제하면 되나요? 몇 번 쓰기 했어? 몇 번 쓰기 해야 돼? 여기다가 해. 이거 써야 될 거. 소리 내면서. 그래서?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Cow. Cow. 그러니까, it is a cow. 무슨 뜻일까? It is a cow. It의 뜻을 가르쳐 줬었는데, 그것은 카우 한 마리의 암소이다. 맞아, 그건 암소 맞다. Yes, it is a cow.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Yes. It.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s this a cow? 그렇죠. Is this a cow? 라고 물었는데 맞으니까 yes, it is a cow. Yes, it is a cow. 오케이. This는 이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한 개야. 그래서 it으로 this 대신에 it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 This가 짧아요? it이 짧아요? it.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했지만 대답할 때는 간단하게 더 짧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it으로 바꿨어요. 다음 표현. Is th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오케이, 돼지가 몇 마리 있는 것 같아? 한 마리.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This is a pig. This is a pig. This is a pig. This is a pig.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것은 이건 묻지 않는 말이죠. 오케이, 이거 한번 소리 내보세요. 읽어보세요. This is a pig. This is a pig. 습관이에요. This is a pig. This is a pig. 오케이, 묻는 말은? Is th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This is a pig. 따라하기. This is a pig.
this 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너 소리 안 냈잖아, 그때. 내가 보고 듣고 있었는데 안 하는데 다시 해요, 소리 내면서. 다시 뭐야? 네, 다시 소리 내면서. 내가 분명히 소리 내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This is a pig. This is a pig. Is this a pig? Is this a pig? 오케이, 요 느낌을 입에 익혀야 돼. 묻는 말의 느낌.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a pig. Pig. 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Is this a pig? 그렇죠. Is this a pig? 이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맞으니까 it is a pig. It의 뜻은 그것. 그것은 한 마리의 돼지이다. 돼지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 있다. 종류는 I랑 함께 쓰는 I,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다음에 you, we, they 등과 함께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am is are. 종류는 세 가지야. 그냥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I를 만나면 I am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 이번에는? Is this a hen? Is this a hen? Is this a hen? 네, 이것은 암탉이다는 뭐예요? 영어를 읽어요. 영어로 말하지. 이것은 암탉입니다라는 표현은? This is a hen. This is a hen. This is a hen. 네, 묻는 말은? Is this a hen? Is this a hen? Is this a hen? 네, 그랬더니? No, it isn't. It's a rooster. It's a rooster. No, it isn't. It's a rooster. No, it isn't. A hen. 혜원이 자꾸 얘를 빼먹네. It이면 그것이란 뜻이고 몇 마리야? 한 마리. 그럼 여기도 한 마리라고 해줘야 돼. 오케이, isn't는 뭐의 줄임말? is not. is not의 줄임말이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기 위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not을 집어넣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쓰기 시험. 선생님 지금 채점 했고요. 오케이, 말을 못 쓰셨네요. 다시 공부해서 말도 한번 쓰기에 도전해봅시다. 공부하고, 쓸 자신 있으면 가져가서 쓰세요. 다음.